좋아요, 구독! 네, 내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는 오후장 선견지명 시간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잘 담아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 본격적인 공략주 공개 앞서서 좀 집중하고 계신 섹터가 어떻게 되실까요? 네,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중에도 한번 얘기해드렸던, 언급해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또 OLED 관련된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 OLED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테마가 한번 상승들이 나오고 나서는 또 잠잠한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죽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OLED 관련주들의 실적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또 성장세가 또 돋보이는 만큼 지금 또 관심들이 많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략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OLED 관련주 중에서 한번 상승폭을 크게 보여줬었던 프로2000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프로2000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늘 좀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 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져 주고 있는 상황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간단한 또 설명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. 우리 기존에 3,000원짜리 구간대를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을 했었고 3,000원짜리를 많이 못 넘어갔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3,000원짜리 지지권대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드디어 3,000원짜리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가 매수 공략을 할 때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와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높은 단가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져 줄 때 꾸준히 매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열심히 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기에 좋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. 그래야 앞으로 내려섰을 때 매집을 잘해놔야 이전처럼 탁 튀었을 때 강한 상승폭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큰 폭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제 상담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시면서 앞으로 또 공략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된 상세 내용들 우리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고 전략들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제가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노란톡 저희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공략주 OLED 관련주로 잡아주셨습니다. 또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프로2000을 오늘 공략주로 잡아주셨습니다. 이 해당 종목은 또 성장성이 있는 만큼 길게 보셔야 되는 걸까요? 제가 이제 보통 종목들이 빨리게 좀 익절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 프로2000처럼 떨어져 줄 때 관심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길게 보되 중간중간 튀어주거나 충분히 매력적인 양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또 익절도 하면서 또 내려와주면 또 잡는 우리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더 집어들었던 휴맥스 홀딩스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운영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우리가 조금 더 휴맥스 홀딩스처럼 조금 더 큰 폭으로 또 움직일 때에는 제가 또 우리 온라인 또 생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!